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수 RE202 스페이스 에코. 얘 진짜 명기죠. 얘는 진짜 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 전용 어댑터. 이걸로 사용해야 되겠네요. 전용 어댑터 있고요. 이거는 보통 우리 그 스탠드나 이런 데 여기 스위치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네. 그렇군요. 자, 스탠드 스위치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요 봐라. 이요. 네. 와, 생각보다 작아.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클 줄 알았어요. RE202. 원래 렉으로 되어 있다가 이걸 이제 컴팩트하게 플로어형으로 만든 건데, 사운드, 이것 때문에 한 40년간 이 사운드만 테이베코, 거의 복극한 이펙터들이 주르르르륵 나올 정도로 명기죠, 명기. 네. 와, 너무 뭔가 디지털적이다. 진짜 디지털적이야. 근데 LED에 뭔가 화면이 없으니까, 와, 이게 뭐지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알아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온,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홀드하면 또 다른, 적용 범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아, 자, 무게 한번 보게. 아! 무게 보기 전에 여기에 IO 단자들이 쫙 있네요. 인풋, 아웃풋, 두 개를 있고, 네,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컨트롤 페달, 그리고 미디 인아웃도 있고요. DC 이거 전용 어댑터 사용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무게 볼게요. 810g. 810g. 우와.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타임 송자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보스 달려보겠습니다. 이야, 쟤 진짜 명기인데. 스페이스 에코 RE202입니다. 턴테이블 같이 생겼어, 턴테이블 같이.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두 개나 있었는데, 하나는 신윤철 아시죠? 신윤철 예. 주고,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누가 훔쳐가서. 에? 근데, 이게 100볼트였고요. 네. 아주 그래서. 쓰기가 아주. 그 컨버터 있어야 되는구나. 네, 네네. 트랜스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뚜껑을 이렇게 열면, 네. 거기 이렇게 아크릴 막이 이렇게 요 정도로 공간을 남겨두고 태워져 있고, 그 아크릴 막을 뜯으면 거기 4분의 1인치짜리 테이프가 이렇게 막 리얼이구나 진짜. 네, 테이프 그게 있어서 이게 네 개가 있어요, 헤드가. 네네네. 그래갖고 여기서 읽어서 이걸로 보내고? 재생하고 해서 이거 벌리면 딜레이 타임이 늘어나고 이걸 이렇게 줄어들고. 아니, 알겠다. 네. 큰 거 두 마리랑. 네. 여기 이렇게 조그만 거 두 마리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벌리면 되고, 아, 딜레이 타임이 조정되는구나. 네. 길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1, 2, 3, 4 모드 셀렉터가 있는데. 네네. 이게 헤드라고 써있네요. 아주. 네네네. 헤드수예요. 헤드가 네 개가 있는 거야. 두 개는 움직이고 하나는 두 개는 고정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누르면 아마 1, 4번이 고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갖고 2, 3번만 갖고 이렇게 1, 2, 뭐 1, 3, 뭐 4, 5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건데.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기타도 좋아야 되고 앰프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굉장히 좋구나. 굉장히 좋습니다. 원음이 좋아야 되구나. 네, 근데 네. 원음이 후지잖아요. 네. 그리고 테이프도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돼. 한 2m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4키만큼 이렇게 들어가갖고 네. 이렇게 안 엉키게 잘 집어넣어갖고 네. 그 아크릴 뚜껑을 닫고 네.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와, 네. 진짜 수작업이었네요. 거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얘가 진짜 이 사운드로 거의 40년간 얘만 복각해서 나오는 이펙터들만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사운드가 어디서 팔아요? 그 옛날 거 주소다가 고쳐갖고. 아, 진짜 그 아날로그 테이프를. 와우. 예. 그럼 한번 이거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기가 온오프거든요. 네, 지금은 그냥 클린톤이죠. 지금 2, 3번 헤드가 들어와 있는. 네. 그래서 여기 리피트 타임은 아, 되게 이걸 조절을 해도 별로 안 거기까지 와 오는 시간이 되게 오래 네. 걸리네. 그러니까 뭐 느려, 이건 느려. 좋죠, 이거. 우와. 와, 이거 사운드 메이킹 할 때 진짜 좋다. 우와.
사운드를 좀 더 네. 높이면 다시 오고. 아, 이런 나 이런 느낌이라고? 더블랙 기타 딱 갖고 네네네. 마샬 앰프 한 두 개 놓고 이것만 돌리면 지미 페이지예요 그냥. 아 사운드 메이킹 이렇게 한다고. 네, 이거 아주 아주 그 저거 이건 잘했는데. 네네네. 세츄에이션도 세츄에이션은 이제 이게 그 그게 꽉 채우다 저니까 세츄레이트가 저 포화 상태니까 양. 포화 상태 양이죠. 네. 와 이게 굉장히 뭐라 하지? 굉장히 미디스러운 느낌의 예. 사운드네요. 와 사운드 대박이다. 이거 사운드 대박이다. 어, 진짜 스페이스 에코네. 와, 진짜, 어떻게 복각을 잘했지? 와 진짜 대박이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테이블 갈 필요도 없고, 막 하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풋 아웃풋으로 네. 하나씩 모노로 연결을 해놨고요. 이거 스테레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용 어댑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디 인아웃 있고요. USB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네. USB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제 뭐 설정값이나 이런 거를 컴퓨터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쓰셔갖고 이거랑 이거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노브 보면요. 우선 여기 이쪽 오른쪽부터 볼게요. 네. 직관적으로 했어요. 베이스, 트래블, 그리고 리버브 볼륨. 네, 리버브 볼륨은요. 지금 리버브가 여기군요. 지금 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리버브 양을 여기서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좀 이따가 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리피트 레이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인텐시티 있고요. 에코 볼륨 있고요. 레벨이네요. 레벨. 네, 에코 볼륨 레벨이고. 직관적으로 그냥 예. 뭐 스페이스 코러스에 있는 노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얘가 아까 전에 병호생이 말하셨던 그 헤드 네 개의 조합. 그렇죠. 지금 2, 3번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네. 여기 보면은 1번만 나오고 1부터 나와요. 1 그리고 2 3 6 그리고 이게 1 2 1 2 이렇게 도는 네. 순서잖아요. 2 3 2 3 그리고 1 3 그러니까 1하고 여기 3 네. 네, 이런 식으로 1 2 3 오 1 2 3 따이 따따이 따이 따따이 따따따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개 다 돌릴 수도 있고요. 재밌죠. 네. 이거 몇 번 하면 테이프가 늘어나갖고 한 2주일 있다 또 갈아야 돼. 아하. 또 펴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한정 막 쓰기에는 또 비용이 또 비용도 계속 좀 들겠네요. 들고 아유, 엄청 귀찮아요. 아, 이렇게 갈아야 돼. 네. 테이프야 뭐 이만한 거 하나 사면 뭐 평생 쓴다고 하지만 그치. 또 나갔어 막. 그치, 그리고 그치. 이게 테이프를 붙여야 되거든요. 테이프가 이게 무한 고리로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야 되는데. 아, 그게 자꾸 떨어져. 아,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아하. 3M 해야 돼, 3M. 한번 쓰고 뒤에로 뚜뚜뚜뚜뚜뚜뚜뚜. 아, 안 돼. 떨어져가지고. 와, 진짜 손이 많이 가네. 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기 맨 위에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4개의 메모리를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온보드 메모리 4개 누르면 되겠죠. 네, 패널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매뉴얼로 해가지고 그냥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선택한 것들 바로바로 할 수 있고요. 그 밑에는요 기타로 인풋의 설정이에요. 예. 기타로 설정할 거냐 아니면 라인 인풋으로 갈 거냐. 예. 저희는 이제 기타로 기타니까. 해볼게요. 그리고 살짝 누르면 뉴랑 에이지드 이거 네. 테이프 바꾸는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건 셋 테이프. 네 셋 테이프고 이거는 썼던 거. 확 떨어져. 늘어남의 그 느낌이 있죠. 확 떨어지죠. 그래서 뉴로. 네, 우리 스냅핑으로 갑시다. 예. 근데 이 그 사용했던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이 아 그렇죠. 그 스페이스 에코도 네. 처음에 테이프 갈면 네. 좀 너무 선명하고 한 3일 있어야 돼. 아, 예. 좀 쓴 것 같은 느낌. 쓴 것 느낌이 있어야 하고 또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극단적으로 그걸 쓰는 사람도 테이프를 늘려서 넣어요. 아 이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당겨서 좀 이렇게 좀 열화시켜서 넣어요. 아, 와 그런 것도. 근데 이거를 그대로 복각해놨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 잘해내.
신기하네. 자, 그리고 여기는 네, 세츄레이션 노브 있죠. 아까 네. 전에. 그리고 이거는 와우랑 플루트인데요. 약간. 그러니까 네. 이게 역가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냥 느낌으로 좀 이렇게 묻혀놓는 게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울렁거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잘 사용하면 좀 뭔가 사운드적으로 메이킹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노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요, 지금 여기 홀드 하면요, 네. 얘가 지금 온오프 그냥 온오프 네. 페달인데 네. 얘를 홀드 시키면 랩으로 해서 계속 랩핑을 해요. 랩핑. 리미티드 걸 듯이 랩핑 되는 거고요. 얘 홀드 하면요, 이제 리버브 리버브가 있는데 지금 리버브 볼륨이 네. 0이니까 리버브 꺼졌고 다시 한번 팍. 네, 그냥 홀드 하면 리버브예요. 그리고 이게 켜져 있을 때는 켜져 있을 때는 이 메모리가 예. 바뀌어요. 아~ 메모리 우리가 해놨던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이걸로 예. 그냥 쉽게 발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쪽은요 탭템포인데요 그냥. 예. 어우 딱 맞네. 탭템포인데 이것도 디지털이라서 이렇게 쉽게 탭템포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예. 이걸 홀드하면요 그 이렇게 뭐 테이프 찌그러뜨리는 예. 소리가 나거든요. 들렸다가 오는 네. 이런 장치 있었던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사운드 메이킹적으로 네. 좀 뭔가 우왕 뭔가 할 때 바로 그냥 발로 네. 밟으면 되니까. 아 참 네. 멋있죠. 참. 네. 야 멋있어 이거. 그래서 생각보다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 간단해. 뭐 생각보다 그냥 온보드에 있는 네. 것들 그대로 직관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와 이런 종류의 장치들이 있구나라는 좀 신기함 네,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잘 만들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테이블 코를 그냥 이 자그마한 곳에 네. 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네. 그걸 내 페달보드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 네. 가져다니면서. 아 무겁지도 않아요. 이만해. 그러니까 이 부기 앰프보다 더 커요. 두 배만 해. 그러니까 그걸 항상 올려놓고 썼었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간 이동성이 되게 편리하다는 점. 네. 와. 그걸 갖고 다니는 게 일이죠. 그냥 뭐 그것만 갖고 다니는 그 100볼트 트랜스 갖고 다니거든. 아 트랜스 데이터. 아 미쳐. 와 얘는 근데 가격이요. 예. 와 원래 테이블 코 얼마? 그 엄청 비쌌겠죠. 스페이스 에코가 얼마지? 엄청 비쌀 거야 아마. 그래요? 얘가 가격 얘도 엄청 비싸요. 85만 원이야. 아, 이건 좀 비싸다. 근데 디지털 기계가 85만 원은 좀 비싸다. 그렇죠. 이게 테이프 에코가 85만 원이라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에코. 근데 소리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얘 소리를 복각해가지고 네. 거의 딜레이나 네. 딜레이 에코나 아니면 저희 공간계 쪽에 네. 많이 넣어놨죠.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따라하지만 얘만의 뭔가 소리를 따라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있어. 당연히 역부족이 있었죠. 근데 얘는 지금 그 모양 그대로 그리고 이 늘어진 테이프와 이 디테일함에 이런 거의 극을 달리는 모든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좀 굉장히 중요도를 좀 사운드의 중요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85만 원이라 하더라도 얘는 하나 갖고 싶다. 그렇죠. 라시는 네. 분들이 꼭 있거든요. 네. 아 저는 뭐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명기니까. 네. 그리고 김보스 병원님은 네. 보스의 스페이스 에코는 비싸지 않다. 아 비싸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 이게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조금 사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기 뭐지? 듀얼리스트를 한번 넣어보시죠. 더 화끈할 텐데. 1, 4로 하고
일주일 정도 행복하실 겁니다. 네. 와, 사운드가 네. 진짜 아날로그 빈티지에 그 막 진짜 네. 최전방에 있는 그런 스페이스 에코 뭐, 사운드예요, 진짜. 레드 제플린이나 뭐 그 뭐 저기 뭐죠? 뭐 들어봤던 사운드. 옛날 그 뭐 프랑켄슈타인이나 뭐 이런 거 저 핑크 플로이드 뭐 이런 거 소리 거의 다 낼 수 있긴 있어요. 네. 다 이걸 그때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 기타 사운드의 딜레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 에이, 그냥 그래. 다 딜레이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를 난 싫다. 내 진짜 내 캐릭터의 딜레이를 갖고 그럼 이걸로 충분히 만들 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거랑 디지털 딜레이랑은 좀 완전히 달라요. 디지털 너무 다르죠. 너무 깨끗하고요. 이건 좀 너무 아날로그죠. 진짜 네. 너무 아날로그야. 근데 아날로그인데도 그 뭐야 막 지저분한 뭐 노이즈 뭐 이런 느낌의 아날로그가 아니고 좀 상당히 뭐 진보된 아날로그. 맞아요, 예. 맞아요. 뭐 좀 점잖은 아날로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빈티지의 빈티지라는 색감만 묻히는 거. 색감만 묻히는 거죠. 이 사용법도 편하고. 네네 맞아요. 그 뭐랄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예, 이거 다 대고 헤드 위치 다 대고 이게 늘어지는 거 다 대고 그러니까 뭐 네. 그거를 갖고 다니면 안 돼요. 못 그렇죠. 갖고 다녀. 그리고 무게도 가볍고 해서 페달보드 온 이렇게 온 페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은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타다 가져다니면 우와 너 이거 있어? 그렇죠. 이걸 어디서 구했어? 이거 비싸지 않아? 핵인싸 되는 거죠. 핵인싸. 진싸 되는 거죠. 기타리스트들 또 이제 페달보드 자랑하고 그리고 무대에 딱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막 팬들이 보거든요. 어떤 페달보드 어떻게 꾸며놨나? 그럴 때 이게 딱 있으면 와 명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네 그런 페달입니다. 이거랑 퍼즈를 쓰세요. 퍼즈를 쓰면 진짜 멋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바로 뮤즈 되는 거죠. 예. 아, 뮤즈는 좀 디지털적이긴 하지만 아니야, 퍼즈도 괜찮아요. 옥타 퍼즈 같은 거 쓰시면 돼요.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안틱 먼키즈 같은 예, 뭐 그런 영국 사운드의 예, 느낌 뭐 그런 게 조금 예. 생기지 않을까. 기타는 좀 괴랄한 거. 괴랄한 팬더나 거? 깁슨 말고 좀 괴랄한 거. 괴랄한 거? 뭐, 저 비시리치나 뭐 모킹보드나 뭐 모킹보드 괴랄하다. 뭐 막 괴랄한 거. 리첸버그 예, 뭐 이런 거. 리켄베커 이런 거. 리켄베커 예, 뭐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오, 그거 리켄베커 하나 기타요? 하셔서 다시 태어나 보시죠. 이게. 리켄베커요? 리켄베커랑 이거 스페이스 에코 조합으로. 저 너무 좋아요. 리켄베커도 너무 개성적인 악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 베이스가 지금 리켄베커 쓰고 있는데 베이스 사운드 너무 좋더라고요. 빈티지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네. 빈티지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 줄 성주시죠. 지구 최고 에코. 아하, 지구 최고 에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줄 표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에코와 함께 우주로 오케이 좋대. 네, 이렇게 네. 요새 막 우리 막 로켓을 쏘고 달 탐사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걸 음악으로 표현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오케이. 자, 몇 대 몇? 8점. 9점. 9점. 저는 가격이 80 뭐야? 아이, 괜찮습니다. 85원. 아, 그래요. 김보스 병호님. 네. 그래요. 8점. 아, 이거 진짜 일주일 이상 행복할 겁니다. 이거. 아, 네. 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놀면은 진짜 아, 끝내죠. 그 테임마다 헤드마다의 그 또 뉘앙스도 다 다르니까 너무 재밌겠죠? 네. 네. 오늘 보스의 스페이스 에코 RE202와 함께 해 봤고요. 네. 그만큼 명기니까 여러분들 눈여겨서 봐 두시고 사운드 좀 많이 알아보시면 더 재밌는 사운드도 많이 있을 거니까 예, 네. 네, 재밌게 시청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보스와 함께 할 건데요. 쟤는 좀 요새 나온 보스예요. 네. 좀 어려워요. 네. 다음 주에는 요새 나온 복스, 요즘 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네,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입니다. 여러분들 토끼처럼 상큼하게, 발랄하게 한 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즈비TV 화이팅!